안녕하세요, 랑둥이들 냥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찐텐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보릿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챙겨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일단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느낌 뿜뿜하는 스튜디오에 오긴 했거든요. 근데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짧고 이제 간결하게 저의 진심을 가득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뷰티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이랑 뭐 옷들도 액세서리까지 여러가지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신고 있는 신발이 있어요. 바로 짠! 요 어그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가 어그를 작년에도 신고 계속 신었었지만 이번 연도에는 또 플랫폼 디자인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행을 놓쳐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정말 힘겹게는 아니고 다들 힘겹게 구한다고 하던데 제가 발이 작아서 그런지 저는 좀 쉽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언박싱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은 게 있고 제가 산 요 울트라 클래식이 있는데 저는 울트라 클래식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이게 뭔가 제 체형에는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저같이 이렇게 키가 조그만한 제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작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저처럼 요정 령둥이신 분들은 이런 플랫폼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신으면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무겁지 않게 되게 편안하게 잘 신었고 또 무엇보다 이게 플랫폼 디자인이다 보니까 굽이 되게 높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공기가 달라져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수족냉증이 엄청 심한데 이제 어그가 안에 이렇게 전부 다 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온성은 물론이고 또 예쁘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거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진짜 휘뚜루마뚜루하게 잘 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도 구매할 수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만족하면서 잘 신고 있어요. 구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값어치가 너무너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상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하진 않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어그 부츠고 하다 보니까 계절감을 타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 아깝지 않고 너무 가성비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슈즈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패션 아이템은 이거 정말 핫했죠? 제가 브이로그에서 이제 쓰고 나와가지고 우리 렁둥이들이 정말 온만 별명을 다 붙여주었던 저의 바로 짠! 이 모자인데요. 요거는 제가 어썸니즈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어썸니즈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모자는 구매를 안 했다가 이번 겨울에 막 새로운 뉴 컬러들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구매했던 게 요 베이지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브이로그에서 썼었는데 영둥이들이 이제 뭐 곱창부터 시작해가지고 곱창, 대창 다 나왔고요. 까눌레도 나왔고 또 뭐도 나왔더라? 하여튼 정말 별의별 별명을 다 가진 요 모자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처음에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베이지 컬러를 구매할 때 제가 이 그레이 컬러를 같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꼈었다가 이 그레이 컬러도 꼈는데 그레이가 더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레이 너무 예쁘고 핑크 컬러까지 겟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엄청 잘 쓰고 다니는데 일단 이 모자가 봤을 때 좀 약간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은근히 휘뚤마뚤 잘 써지고 일단 무엇보다 이렇게 퍼 모양이 되게 귀엽게 쫑쫑쫑쫑 돼 있잖아요. 너무 귀엽고 뭔가 퐁실퐁실 몽글몽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깊이감도 그렇고 좀 썼을 때 두상이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드는 모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 저는 솔직히 아쉽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보다 머리가 많이 작으신 우리 소도인 영둥이들은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게 따로 막 끈 조절이 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버킷팩 같은 거는 저희가 그냥 훅 눌러 쓰는 맛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냥 심플한 이런 거 말고 조금 멋스럽게 쓰고 싶다 할 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 컬러는 우리 영둥이들 취향껏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세 가지 다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짠! 바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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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신는 저의 운동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신발을 되게 많이 챙겨와가지고 이거 뭐 약간 운동화 추천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되나 싶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잘 신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둥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볼 텐데 무튼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다가 요거 뚜짜란 이렇게 보면은 굽이 진짜
아주 높죠? 신으면은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 팬츠가 약간 살짝 발에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딱 같이 매치를 해주면은 정말 예쁘게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핏을 연출해주는 운동화라가지고 요즘에는 이걸 진짜 잘 신어주고 있는데 처음에 딱 신었을 때는 여기 뒤쪽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딱딱해가지고 적응하는데 한 2,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물집이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조금 아 불편하다? 약간 요 정도로 되는데 장시간 돌아다녀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고 여기저기에 매치하기도 너무너무 편해서 저처럼 요정 영둥이들한테 정말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 또 소개해드릴 저의 favorite 아이템은 바로 짠! 요 쓰리타임즈의 백팩인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일본 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들고 있어서 웬만한 영둥이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옆에 이렇게 이 키링을 달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베디에서 제가 구매한 곰돌이인데 그냥 이 백팩만 들어도 이쁘긴 한데 이 곰돌이가 있으면 뭔가 조금 더 약간 키치한 느낌이 잘 살아가지고 전 이렇게 달아주고 있거든요. 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백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아무래도 이 백팩 디자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에도 휘뚜루마뚜루 잘 써지고 손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 확실히 조금 더 가볍게 느껴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막 엄청 흘러내리거나 이런 가방도 아니라가지고 전 되게 편하게 잘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스냅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버튼이 막 너무 헐겁지 않아서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할 염려도 없고 또 여기 안쪽에다 한 번 더 스트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 분실의 위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아무래도 좀 미니한 사이즈지만 이렇게 백팩이다 보니까 물건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전 여기에 카메라 삼각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시동 넣고 다니는데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들고 다니고 있고 게다가 여기 안쪽에도 또 지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흘러내릴 것 같은 반지나 이런 거 저는 귀찮을 때 빼놓고 여기다가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너무너무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 진짜 거의 이 가방을 주로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 영둥이들도 구매할 수 있을 때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예뻐. 그 다음 또 보여드릴 favorite 아이템도 가방인데요. 이거는 이제 토트백인데 너무 예뻐. 짠! 이것은 스탠드 오일의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스탠드 오일에서 예전에 선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번 들었는데 뭐야? 이거 수납력도 너무 좋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스타로는 제가 미리 한번 추천했었어요. 너무 휘뚤마뚤 가방이라서 우리 롱둥이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스탠드 오일 백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은 저도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귀엽고 되게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수납 공간도 되게 넓고 여기 카드 넣을 수 있는 포켓부터 시작해서 지퍼로 안에 사이드 지퍼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넣기도 좋고 또 카드 같은 거 가끔씩 한 장씩 들고 다닐 때 여기 뒤에 넣어놔도 진짜 편하더라고요. 어디에나 다 잘 어울려가지고 이제 대학생이신 영둥이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백이에요.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도 되게 튼튼하고 좀 박음질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슬쩍 스쳐가듯이 말한 적이 있어요. 이 팬츠 진짜 너무 예쁘다고 말을 했던 그런 팬츠가 있는데 바로 제가 오늘도 입고 온 요 팬츠거든요. 짠! 이거는 제가 세릭에서 구매를 했는데 와 이거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핏의 팬츠를 찾아가지고 정말 감격했던 그런 팬츠인데 이게 옆에 이렇게 카고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막 엄청 와이드하게 그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가지고 다리도 진짜 길어 보이면서 말라 보이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온 세상 먼지를 다 흡수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되게 뽕실뽕실 귀여운 니트를 입고 있잖아요. 이런 니트랑 같이 입으면은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그런 팬츠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돌돌이를 계속 이렇게 밀면서 입을 만큼 너무너무 핏이 예쁜 그런 팬츠라서 아 이거 블랙 컬러의 이런 와이드 팬츠 찾으셨던 영둥이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은 살짝 추울 것 같은 그 정도의 두께감이거든요. 그치만 이거는 핏이 너무 예뻐서 진짜 이 디자인 그대로 이 핏 그대로 조금 더 두꺼운 버전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팬츠입니다. 이거는 입어봐야 돼. 진짜 좋니? 그 다음 또 패션 아이템은 이러다 보니까 되게 패션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짠! 너무 예쁘다.
예쁘죠, 롱둥이들? 이거는 이번에 아식스랑 앤더슨베리 콜라보한 그런 운동화인데요. 이거는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조금. 저는 크림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발이 220이거든요? 근데 이게 230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고 싶은 거야. 그래서 230을 시켰어요. 그래서 깍두내가지고 신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느낌은 없어가지고 잘 신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신발이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거 컬러감이 진짜 미쳤거든요. 포인트로 가지고 있기도 너무너무 좋고 이게 쿠션감도 생각보다 되게 푹신푹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었을 때 오 푹신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었고 그리고 처음에 신으면은 얘도 이 뒷부분 있죠? 여기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좀 신으면은 한 2, 3일 정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뒤쪽에 계속 쓸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금방 적응이 되고 또 너무너무 편하기도 한데다가 얘도 살짝의 굽이 있어서 조금 커지거든요? 그래서 더 만족스럽고 이게 컬러감이 진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 섞인 컬러감들도 너무 예쁘고 이게 또 더 예쁜 게 뭐냐면 이 컬러감이 너무 화려한데 신발 끈까지 화려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세상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원래 같이 딸려온 요끈 노란 끈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해주면 더 예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완전 너무너무 잘 신고 다닐 것 같고 신고 다니고 있는 그런 운동화예요. 사고 나서 딱 진짜 만족감이 정말 장난 아니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패션 아이템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서도 가져가서 입었고 최근에 진짜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아우터예요. 바로 짜잔! 요런 스컬프터의 패딩인데요. 이게 저는 크롭 디자인이 있고 크롭이 아닌 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크롭이 아닌 걸로 구매를 했었고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조금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체격이신 분들 한 160대이신 분들 165 이하이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로 가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사가지고 조금 낙낙하게 아방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여기 손목에 요 찍찍이도 좀 꽉 조여가지고 입고 있는 그런 아우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가볍기도 하면서 너무 화려한데 저거 어떻게 입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저기 다 잘 어울려요. 뭐 안에 화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예쁘고 올블랙에 이걸로 포인트를 줘도 예쁘고 약간 브라운 계열이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정말 정말 예쁜 그런 아우터라서 저는 요즘에 여기저기 휘뚤휘뚤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아우터고 가벼운데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팔이나 긴팔 좀 얇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땀이 뻘뻘 나고 약간 그럴 정도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진짜 따뜻하고 가볍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포켓도 되게 많아요. 여기 양옆에도 포켓이 있는데 이 안쪽 주머니가 살짝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따스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 넣었을 때도 되게 보온성 좋고 안쪽에도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포켓도 있고 여기저기에 진짜 수납할 공간이 많거든요. 또 이번 겨울에는 다시 이런 패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블랙 패딩 같은 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예쁜 거 갖고 싶다 하시는 영둥이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입고 한번 인스타에 스토리 올렸었는데 질문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 아우터가 바로 요 스컬프트 아우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보여드린 패션 페이버릿 아이템은 끝이 났고 이제 또 뷰티에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보여드릴 뷰티 아이템은 제가 오늘도 하고 왔는데 바로 요 메디큐브의 AGR이에요. 이거는 막 엄청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하기도 했었던 그런 제품인데 써보니까 미쳤어요. 이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괄사 제품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괄사는 이제 손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기기잖아요. 뷰티 디바이스고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로는 관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또 겔이 따로 있어요. 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젤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미쳤어. 진짜 저는 사용해보면서 뭐야 이러면서 계속 썼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쫙쫙쫙쫙 하는데 하고 나니까 갑자기 턱이 싹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손으로 하는 괄사는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할 때 그 느낌이 되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하거든요. 약간 찌릿찌릿찌릿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살짝 기분이 좀 나쁜데 효과는 미쳤다는 거. 그래서 요는 묘물이다 해가지고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또 페이버릿 아이템은 바로 짠!
요 네일인데요. 제가 롱두인한테 네일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항상 젤 네일을 받잖아요. 근데 최근에 손톱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잠깐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네일을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맨손톱으로 민둥민둥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직업 특성상 이렇게 손이 보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도 이렇게 손이 잘 보이고 뭐 제품 거 찍을 때나 아니면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던가 이럴 때도 막 제형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보여가지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젤 네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맨손톱으로 다니면 뭔가 약간 살짝 뭐가 이게 손톱 사이에 끼어도 이게 되게 안 예뻐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일을 발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이 제품을 발라봤는데 이게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디어에이의 샤인 온 미 네일 컬러거든요. 이게 좋은 게 비건 네일이라가지고 좀 손톱에 자극 없이 데일리로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올영 온라인몰에 입점하자마자 네일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런 제품이래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해주고 있는 건 요거 3종 컬러인데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출시된 겨울 컬러거든요. SE17 빈티지 로즈, SE18 카페 나폴리, SE19 메릴로 와인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 이게 11월 14일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단독으로 선런칭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또 11월 말에는 올리브영 오프라인 강남 타운점에서 만나볼 수 있대요. 이게 컬러감이 진짜 세 가지 다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저도 되게 잘 사용을 해줬는데 저는 다 예쁘긴 한데 그 중에서 이 SE19랑 그리고 SE17 이게 되게 약간 뭔가 겨울 느낌 나면서 예쁘더라고요. 붓자국 같은 거 없이 좀 초보자분들도 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네일이라가지고 네일 잘 못 바르는 우리 똥손 영둥이들한테도 추천하는 그런 네일이에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저희 페이보릿 아이템 바로 짠! 또 머리 하면 영영 아니겠습니까? 제가 머리를 정말 가만히 못 놔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머리가 많이 끊기기도 하고 많이 상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제가 여름때 진짜 로레알의 그 매직 워터를 진짜 잘 썼어요. 그거는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쓰다가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서 저희가 바디도 건조해지고 하는 것처럼 모발도 많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조금 크림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서 찾다가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를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닥터포 헤어에서 만든 트리트먼트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머리에 이렇게 슉슉슉슉 발라주면은 물미역이 되네? 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향도 되게 플로럴 향이라서 좀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고 사용하고 나서 트러블 생기는 것도 없이 잘 사용해주고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라서 너무너무 추천. 저 같은 극손상모이신 영둥이들 이거 사용해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뷰티 제품은 제 영상에서 진짜 지겹도록 많이 보신 걸 거예요. 바로 짠! 요 디올의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건 디올 포에버 스킨글로우예요. 저는 0N호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발리는 것도 되게 가볍게 잘 발리는데다가 밀착도 진짜 잘 되고 컬러도 되게 예뻐가지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다크닝도 없고 지속력도 좋고 컬러감도 예쁘고 그래서 몸값 제대로 하는 그런 파데라서 저는 다 떨어지면 바로 재구매를 할 만큼 너무너무 만족하는 그런 파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둥이들을 위해서 제가 또 잘 사용해주는 게 바로 쿠션. 원래 제가 되게 쿠션을 좋아하다가 이 디올 파데를 만나면서 파데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잘 사용하는 쿠션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쁘아 쿠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짠! 이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 쿠션 6클래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21호 아이보리 컬러 사용 중인데 엄청 가볍게 촥 밀착이 잘 되면서 저는 이 퍼프가 말랑 쫀득한 게 너무 좋아요. 얼굴에 찹찹찹찹 잘 붙어가지고 저 연마다 한번 사용해보시더니 자기 주면 안 되냐고 이거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약간 호불호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저 오늘도 이걸로 베이스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됐죠. 그 다음 또 보여드릴 뷰티 제품은 바로 향수인데 뭔가 저는 향에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사용하는 향이 바로 이 바이레도의 1996이라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뿌렸을 때보다 뒤에 남는 잔향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향이에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뭔가 스파이시함도 있고 약간 되게 묵직한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저는 평소에 스파이시한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나쁘진 않네, 중성적이네, 약간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잔향이 너무 은은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레도 향 중에서도 발향력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뿌려줘도 온몸에서 이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향 지속력도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이 옷을 입을 때 또 그 향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잔향이 되게 뭔가 나무가 타다 남은 그런 향이 나가지고 뭔가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따스해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이라 가지고 완전 완전 추천. 그 다음 또 향수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바이레도는 조금 더 가격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향수를 가져왔어요. 요거는 바로 키엘의 오리지널 머스크인데 제가 머스크 향을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묵직한 그런 향이 아니라서 진짜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두루두루 쓰기 너무 좋은 향이고 뭔가 뿌리면은 이것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약간 솜사탕 뭉실뭉실한 그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향이 난달까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가격에 가을 겨울에 딱인 그런 향을 찾고 계셨다, 나 머스크 향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벌써 1시간이나 찍었거든요. 이거 한 영상이 한 40분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자주 하고 다닌 저희 데일리 목걸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목걸이는 바로 이 넘버링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근 심플한 디자인이 잘 없어. 너무 여기저기 레이어링 하기도 좋고 하나만 단독으로 껴줘도 심플하면서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목걸이거든요. 중간에 네모난 스퀘어 모양으로 넘버링 각인이 되어 있는데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끈 조절도 여기 짧은 데도 하나 할 수 있고 이 끝쪽에도 해서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서 원하는 길이 연출해주기도 너무너무 좋고 다만 한 가지 단점은 넘버링은 고급스러운 만큼 체인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꼬여가지고 대환장 파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여기 중간에서 끊어서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거 빼고는 단점이 없어. 너무너무 예쁘고 변색도 없고 진짜 만족하면서 잘 끼고 있는 그런 목걸이에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목걸이는 요거는 아몬즈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얘는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조그만하고 심플한데 골드랑 실버랑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진짜 매치해주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끼고 있는 그런 목걸이고 실버랑 골드 둘 다 좋아하시는 명둥이들은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귀엽고 예뻐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보여드릴 제품인데요. 이거는 짠! 요런 귀여운 입술 모양의 목걸이에요. Kiss me 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되게 좀 은근히 줄이 좀 길게 떨어지면서 심플한데 질리지 않고 예쁜 그런 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건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맨투맨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얘도 은이라 가지고 착용했을 때 간질거리거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전 진짜 편안하게 잘 끼고 있거든요. 이게 길이가 조금 길게 내려오는 편이다 보니까 다른 목걸이들이랑 레이어링 해주기도 좋고 이 키스미 입술 모양도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아서 딱 좋은 사이즈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포인트 되는 목걸이 찾으셨던 명동이들은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예뻐요. 네, 명동이들 이렇게 하면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페이버릿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고 싶고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찔끔 들긴 하지만 우리 명동이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우리 명동이들 감기 꼭 조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